새로운 애플워치가 출시될 때마다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특징 중 한 가지는 바로 새롭게 추가되는 건강 기능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께서 원하시고 또 기다리는 기능은 바로 혈당 측정 기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분간 애플워치를 비롯한 모든 스마트워치에서 혈당 측정 기능을 보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간 2월 21일자로 미 식품의약국이 비침습 방식의 혈당 측정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링 기기 사용에 대한 주의 권고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해당 기기들은 FDA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FDA의 승인을 받은 침습형 연속 혈당 모니터링 장치인 CGM과 차이가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부정확한 혈당 측정으로 잘못된 용량의 인슐린을 비롯해서 혈당을 급격히 낮출 수 있는 기타 약물을 복용하게 되는 우려와 함께 당뇨병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FDA는 혈당 수치 확인을 위해서 비침습 방식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링을 구매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였고 특히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혈당 수치 측정을 위해서 구매하지 말고 구매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FDA 승인이 된 기기를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 부정확한 혈당 측정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스마트워치, 스마트링 사용으로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 FDA에 신고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권고가 나온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산 제품들의 온라인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FDA 권고 사항에서도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 또는 셀러로부터 직접 판매된다고 했는데 오픈마켓인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과 같은 곳은 오히려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제품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에서는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면 혈당 측정 기능, 스마트워치, 스마트링은 검색어에는 나오지만 실제 판매되는 제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웹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해보면 버젓이 이런 제품들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블로그에서는 승인된 혈당 측정 기기와 비침습식 스마트워치가 얼마나 심각한 차이가 있는지 말해주고 있기도 한데요. 애플, 삼성과 같은 유수의 기업들도 혈당 측정 기능의 경우 오차를 줄이지 못해서 10년 넘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백을 틈타서 저가의 중국 제품들이 파고들어 오히려 비침습 방식 신뢰성을 일찌감치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성이 미리 떨어지면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의 해당 기능의 탑재는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혈당 측정 기능 이외에도 ECG, 산소 포화도와 같은 기능도 포함하고 있지만 비승인된 기기를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FDA, KFDA의 승인된 기기를 사용하실 것을 강력히 권장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